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굴로 운명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표정과 안색으로, 찰색으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참 많은데요. 그 사람 감정에 따라서 얼굴의 색이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이 그 사람의 표정이야말로 관상의 기본이거든요. 사람은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웃는 상이거나 울상인 경우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변한 모습이라고 전제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는 누구나 울상이 됩니다. 그렇죠? 코미디를 볼 때는 누구나 웃음을 웃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지 않아도 윤 짜장의 얼굴은 아마 시커멓은지 얼굴 색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안 나오고요. 또 예전에 김건희가 이런 쪽에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나가서 찍히는 걸 아마 조금 조심시켰겠죠. 사진이 어떻게 저희가 방송하는 그날부터 사진이 점점점 나오질 않고 있어요. 또 샷이 사진 컷이 너무 멀리서 찍더라고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얼굴을 보여주지 예. 않네요. 그래서 이 얼굴의 색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상학이라든지 뭐 인상이나 관상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관상은 좀 더 뭐 세밀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나 한자나 복잡한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인상학 자체를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쉽게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상학으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인상학은 5000년 동안의 거의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상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법, 뭐 나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좋은 면을 다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부분은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그냥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정무수석으로 누가 됐죠? 최재성 의원이 정무수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 좀 물어보고 하시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또 아쉬움도 남습니다. 인사 발표가 날 때마다 참 궁금해요. 저희들은 어떤 분이 채택이 됐는지 궁금한데 아, 좀 저희한테 좀 물어봤으면 네. 더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네,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인상학이 무서운 게 뭐냐면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안면과 성격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문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특히 성격 판정법의 분야가 매우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격 판정법이 물론 많이 발달을 했지만 동양 철학의 명약적으로 보는 이런 성격 판단법은요.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정밀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사주로 보면 이 성격 자체는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막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정밀합니다. 현재의 얼굴에서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코가 낮은데 코를 높이면 성격이 변하나요? 성격이 약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콧대가 높아지나요? 예, 그만 예. 콧대가 높아지고 주변에서 또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만 그 만진 그 부분이 하자가 드러날 때는 그냥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코라는 걸 너무 뾰족하게 했을 때는 대인관계에 취약하게 되고 코를 너무 또 세웠을 때는 외롭게 됩니다. 코를 너무 세운다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얼굴에서 적절히 조금만 고쳐야지 많이 고치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치인을 두고 얼굴을 설명드릴 때 이마 부분을 많이 이렇게 넓혀라 이런 얘기는 했지 성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일반인도 마찬가지 이마를 넓고 깨끗하게 제모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마는 머리털이란 부분부터 눈썹까지 사이를 가리키는 게 있어요. 이마라고 하는데요. 이마를 보고 인간의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성격 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마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마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이해하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마가 좁은 사람과는 굉장히 대인관계가 유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마 윗부분은 추리력 같은 부분, 이마를 3등분하여 하부는 직관력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다음 수업시간에 하겠지만은 여러 갈래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지능적인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이마 윗부분이 발달되었습니다. 그 화를 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의 폭력범 같은 경우에는 이마의 상부가 좁습니다. 윗부분이 좁아요. 이런 사람들이 네. 폭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주 금요일 수업부터 제가 세세하게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주 금요일 수업은 네. 뭐 깊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이마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마하면 이마, 미간, 뭐 눈썹 같은 부분 또 눈어미 같은 누당 같은 것 누당 여러분들이 참 궁금하시는 누당 그 준두 같은 것, 금갑 이런 것들 좀 뭡니까? 약간 용어를 조금만 넣을 겁니다. 이번에는 인중, 입술, 턱, 하관, 뭐 얼굴의 모양새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또 귀한 상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관상학의 기본적 지식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옆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람의 형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세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머리의 생김새에 따라 또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너무 큰 머리는 또 길하지 않습니다. 너무 대두는 또 결코 또 길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에 머리가 크면 좋다고 그랬는데 머리가 너무 큰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머리카락에 대한 것들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뭐 둥근 이마 뭐 예를 들어서 짧은 이마 이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외의 것들 전체적 구성 우리가 절에 기도를 하러 갔을 때 그 부처의 얼굴을 보면 기도를 잘 들어주겠다 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절에 가서의 형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산신의 형태에서 이 산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산신의 얼굴을 봤을 때 산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력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좋은 집안의 산신인가 아니면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산신이 된 분인가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의원님도 참 이번에 많이 나왔죠 경량이 손 의원님이 원래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항소는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뭐 오해를 살 만한 정치인으로서 오해를 살 만한 거였다라면서 뭐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언론에서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그 법원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판사가 판결 내릴 때? 사실은 되게 저희가 봤을 때는 투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다 어떤 원인이 있나요? 운이 안 좋습니다. 자, 운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나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당합니다. 예. 예. 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 의원님께 전화해서 운이 이러니까 이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금 깝깝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네. 저번에 누군가가 손 의원께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을 때 아, 좀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운이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괜히 더 부담감 드릴까봐. 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예. 그래도 올해 어떻게든 항소를 해서 너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이 되게 되면 소년이 이 점을 꼭 들었으면 문자로 남겨드려야 되나? 내년이 되면 더 힘들게 됩니다. 내년이 되면 아주 더 악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항소를 해서 마무리해야지 내년까지 간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겨울까지 버티면 좋습니다. 12월까지 버티면 좋은데 양력으로 내년 1월 넘어가면 완전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을 보고 조금 더 이왕이면은 불리하더라도 조금 최대한 유리한 날짜 사실은 변호사도 봐야 변호사도 돼요. 예, 봐야 되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소송권이 있었는데 그 변호사 사주를 다 갖고 왔습니다. 한 10명 정도 이상 본 것 같아요. 열 몇 명을 봤죠? 예, 맞아요. 그럼 이분 어떻습니까? 계속 보내면 그걸 보고 결국은 한 번 딱 이분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분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돈을 많이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분은 이길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돈이었기 때문에 이겨야 되니까 이분을 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의 그 피고발자가 굉장히 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그만큼 강력한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겉으로 멀쩡한데 속으로 썩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주 아래위로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혜원 의원도 본인한테 유리한 사람을 좀 써야 됩니다. 좀 강력한 사람을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뭐랄까요. 아, 손혜원이 운이 안 좋기 때문에 몇 배로 좋은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물론 남편께서도 힘써주시겠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좀 더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운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정말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래서 올 겨울에 만약에 소송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 겨울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넘어가면 집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다음 달도 안 좋습니다.
긍정 에너지가 워낙 강하셔서 네,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그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괜히 잘하시고 계신데 일부러 전화 안 주시나 해서. 예. 자아가 확실한 이 손 의원입니다. 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음도 되게 따뜻하고요. 사람을 이해하려는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도 순식간에 해결하는 능력자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한 방에 그냥 해결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 중에 하나인데 운이 이렇게 가면 아무리 머리 좋고 와도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찌그러지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내년에 넘어가면 더 끝장이 나니까 올해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저희 쪽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손 의원님께서 조금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다면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한번 연락을 드려보죠. 한번 뭐 문자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저 추 장관님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추 장관님 얼굴은 계속 지금 굉장히 활동적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이번 달 운이 괜찮다고 했는데요. 아, 얼굴 좋네요. 예. 눈은 조금 많이 꺾이신 것 같은데요. 이 얼굴을 추 장관님의 얼굴을 봤을 때 예. 눈이 많이 꺾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눈이 꺾여 있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겁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참, 그리고. 네. 절에 가시더라도 본인한테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신각을 가야 될지, 관음전에 가야 될지. 그렇죠? 예. 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다 달라요. 뭐, 지장전도 있고, 지장전에 가야 되죠. 예. 대웅전 갈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갈 곳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그 산신이 흉신처가 될 수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눈이 저렇게 처진 것은 많은 고뇌와 생각이 있었지만 네. 얼굴 색이 좋고 탄력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눈이 아무리 꺾여도 눈이 아무리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리고 저는 추 장관께 한마디 하고 싶은데 눈 옆에 그 잔털을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저 잔머리가 있으면 잔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이시죠? 이마 잔털 말씀하시죠? 이마 잔털입니다. 이마 잔털이 예. 있으면 굉장히 뭡니까? 아랫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마 잔털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 김선수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나 아이들 공부 때문에 가려면 문수보살께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그 아이에 대해서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타불이라고 제가 본인이 제일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주는 이런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추 장관께서는 얼굴 좋아지고요. 탄력도 있고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하는 일들 자체가 잘 풀리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계획들이 이미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음에 또 다른 또 계획이 있어요. 또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윤촌장 가는 길목마다 딱딱 맞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 자체의 원래 성향입니다. 명약적으로 쭉 보면 아 이거 어떻게 하겠구나 하는 게 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뭐 네. 다른 의원들 뭐 이렇게 소리치고 고함치고 이런 분들보다 카리스마가 더 대단합니다. 추 장관님. 그렇죠. 우리가 추 장관의 컨디션을 보면 뭘 보면 합니까? 컨디션. 네. 추 장관의 컨디션을 보면 뭘 합니까? 1번. 1번. 눈. 눈. 2번 광골. 2번 광골. 3번 코, 코, 4번 입, 5번 옷. 자, 컨디션을 뭘 보고 합니까? 자, 지금 추 장관의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컨디션을 알 수 있는 것은 1번 눈, 광골, 코, 입, 옷. 어떤 것입니까? 자, 각자 하나 적어주십시오. 네. 아, 리가나 네. 선생님. 광골. 광골. 네. 아, 좋죠. 또요. 추 장관님의 이 정도 광골이면은 얼굴하고 이게 딱 적당한가요? 광골, 추 장관님의 광골이요. 뭐 적당하죠. 예. 그 정도면 대박입니다. 네. 네. 빛이 나잖아. 예. 옷, 환경에서 옷. 천은양 선생님 입, 푸른알 선생님 2번, 김경자 선생님 옷, 진겸 선생님 옷, 마징가 선생님 옷, 마징가 선생님. 처음 보시죠? 예, 마징가님. 네. 지호 선생님 네. 광골, 캣맘 룬의 선생님 2번, 장영남 선생님 4번. 광명진원이라고 새로운. 광명진원. 한남수 선생님 2번. 네. 박영호 선생님 5. 현주 선생님 광골. SR6103 광골.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네. 천은양님 미소. 네. 네. 아우.
없는 답에서도 이렇게 골라주셨네요. 네. 네. 따따블 선생님 광골, 소동동 선생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입, 키에달님 옷, 민들레 선생님 광골, 전우경, 정우경 선생님 추진력이 광골에 드러나는 듯, 조형국 선생님 옷. 바로 옷이 이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칙칙하게 되면요. 좀 짙은 옷도 입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1번은 옷이고요. 그 다음은 광골이고, 그 다음에 얼굴 전체의 색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걸 보면 그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고 기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우리 옷에서 나옵니다. 김미사 선생님 2번이네요. 광골. 네. 주 장관님한테 맞는 색깔을 그때 저희가 흰색을 추천드렸어요. 뭔가 결단 내릴 때. 예예 예, 맞습니다. 네, 원래 노란 계열도 잘 맞긴 근데 저색도 맞습니다. 예, 예. 푸른색 계열도 잘 맞으시고요. 잘 맞습니다. 잘 예, 맞죠. 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옷입니다. 옷에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푸른 저분의 네. 하늘색이 이제 푸른색과 약간 계열과 가까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명리학상 보면 저 사람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 그렇죠? 그 사람의 의지. 흰색은 뭐죠? 계획적, 기획적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맞네요. 예, 그래서 예. 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명리학하고 딱 이렇게 맞춰보면 맞습니다. 저 색은 현재 의지를 이야기하고요. 또 속에 하얀 옷은 저 사람의 뭐죠? 계획적인 계획, 것, 기획적인 계획이 담겨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네. 예. 조윤국 선생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 눈 자체도 그렇고 눈썹도 길게 그렸네요. 저기서 더 길면 안 됩니다. 귀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정도 눈썹에다 딱 알맞네요. 다만 이마에 저 잔털 빨리 밀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이마 모양은 굉장히 예쁘신데요. 잔털만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잔털 정리하면 좋습니다. 잔털은 정리해야 돼요. 네. 네. 머리가 많이 위로 솟았죠. 이마가 많이 위로 네. 올라갔으면 저것은 굉장히 도덕적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마가 그렇게 뭡니까? 저게 양쪽에 넓은데 불구하고 있다는 것은 옆에 잔털이 나 있다는 것은 무조건 도덕적으로 가겠다. 이마가 넓다는 것은 용서해 주면서 내가 조금 배려심을 가지겠다 이건데 이마가 좁다는 것은 뭐예요? 이마가 좁아지고 이마가 높아졌으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 추 장관님 좀 더 미르셔서 8월 7일 날 해임 결의 발의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월 7일 날? 예. 오늘하고 내일이 안 좋은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 이거? 윤 총장 해임 촉구 결의안 낼 것이라고 또 8일 날 나왔고요. 예. 그거 말고는 뭐 사실은 위에서 이야기해야 그 일이 처리 되지 아랫사람이 올라가 보면 아 그러니까요. 더 안 듣거든요. 그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는지 묻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 구독자님께서 그 당대표님들이 이제 지금 TV 방송에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라디오나. 예, 예. 근데 그런데 거기 나와서 한 얘기를 이제 들었나 봐. 아, 진보 채널에 나오셨구나. 뉴스 공장. 예, 예. 거기에 이제 오시길래 그거를 다 봤대요. 끝까지. 예. 근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는데 진행자도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그냥 경제나 행정수도 이전으로 어떻게든 경제나 부동산 살리기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 두 가지. 검찰개혁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를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댓글에서 저기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말 안 하고 검찰개혁 할 수도 있겠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대표가 움직여야 아랫사람이 움직이죠. 선생님. 장군이 예. 움직여야 병사들이 움직이는 건데 병사들이 아무리 뜯어봐야 장군이 하기 싫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니까. 아,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좀 믿고 싶은데요. 추 장관님 혼자서 그냥 알아서 하게끔 그냥 이렇게 맡기고 지켜보는 게 아닌가. 예. 저희만 저기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담감, 굉장히 부담감 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런 범죄자를 그냥 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 사선까지는 안 되게 연임 그 반대 발의했다고 합니다. 삼선 이후는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시장 출마는 되나요? 뭐 시장은 출마하든지 말든지 의원은 되지 말라고요. 네.
그러니까 금배지가 직업이 되지 않게끔 만들겠다는 그 법안인 것 같아요. 최대 3회 연임까지만 허용하고 4회 연임은 금지된다. 3회 연임하고 한 차례 쉬고 재출마하는 것은 가능.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3번, 그러니까 3번 하고 연임했으면은 네 번째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한 번 쉬고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찍어주지 말아야 돼, 국민들이. 아니, 이제 공천하는 것 때문에 문제죠. 공천 나가면은 저기 어떻게 공천을 잘해야죠. 아, 맞습니다. 문 대통령님 라인이죠, 저희들이. 사실은 뭐 이 검찰개혁도 대통령께서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검찰개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야 나중에 할 말을 하지. 사실은 문 대통령께 잘한 것은 코로나 잡는 거하고 뭐 있습니까? 뭐 특별히 뭐라 내세울 게 없어요. 물론 경제도 뭐 나쁘지 않았지만은 검찰개혁과 또 언론개혁을 하고 나가시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나중에 뒷목 잡는 놈도 없을 것이고. 지금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8월 달이 기회예요. 8월 달. 시간이 없습니다. 수탈생이 맞습니다. 지금 1년하고 1년 몇 개월이죠? 1년 7개월 남았나? 8개월 남았나? 지금 대통령께서요. 그럼 좀 있으면 대선이 되는데 내년 중순부터 대선이 되면 지금 시간이 뭐 7개월, 8개월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딱 올해 넘어가 버리면 몇 개월 동안 뭘 합니까? 대선 이렇게 끌어올 것이고 또 대통령은 또 어쨌든 대선 주자가 나타나게 되면 레임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그 전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힘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데 질질 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대표가 다른 분이 돼야 됩니다. 당대표가 뭐 이변이 일어날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당대표가 좀 개혁주의자나 혁신주의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힘들죠. 예. 시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애매모호한 생각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저희는요. 애매모호한 사람은요. 대표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일이 없을 법한데 있는 것들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예. 현재 우리 정치에서 하수는 누구, 고수는 누구예요? 제가 볼 때 고수는 미통당이네요. 하수가 민주당이에요. 뜨륵. 이 잘못된 지휘체계나 지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좀 아셔야 됩니다. 대표님들은요. 예. 또 좋은 법안 만들어서 내놓고 하는 게 아닙니까? 또 말씀 중인 공무원들 해임만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근데 이번에 어쨌든 사법개혁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그 손 의원님 판결 그렇게 난 것도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저쪽 똑같은 기준으로 치자면은 또 더한 분들도 많은데 바퀴벌레는 멸종하지 않고 끝까지 진화합니다. 그런 바퀴벌레는요. 정치 바퀴벌레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사실은요. 절대 찍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귀가 너무 넓고 크게 되면 앞에서 정면에서 귀가 훅쩍 크게 되면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1번 활동을 많이 한다. 2번 좋은 사람이다. 3번 말을 잘한다. 4번 바람 맞는다. 바람을 많이 맞는다. 엠마리 스님 4번 김달봉 스님 3번 김미자 스님 1번 저분 누구예요? 수냐 슈가님 대표님 광팬입니다. 귀가 앞에서 봐서 다 보이면 네. 상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말도 다 들어주겠죠? 네. 그럼 힘듭니다. 일도 많고 바람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귀가 너무 많이 보이면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면에서 귀가 너무 앞에 정면에서 다 보일 때는 좋지 않은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예. 상대 얘기를 너무 들어주다 보니까 본인이 힘들어요. 힘들다. 힘들고 일도 많고 바람도 많이 맞아요. 그래서 바람 불면 바람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봐서 귀가 거의 다 보이면 굉장히 좋지 않은 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윤 총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버틴다고 해서 제가 무마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국민들이 만천하에 다 알고 있습니다. 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처음에 안 했다고 했는데 녹취록 파일 나왔잖아요. 카톡 주고받은 거 나왔잖아요. 일단 나온 건 나온 거대로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조사 떳떳하게 받으면 됩니다.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을 했어야죠. 본인 자체가 검사하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눈깔살탕님 후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버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버티지는 못할 거예요. 운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운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제지 검찰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예. 민주당의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래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통 털어서 기득권의 문제다. 그냥 당 색깔만 다르지 어딜 가나 다 기득권은 있거든요. 기득권이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을 내려놔야 이제 법과 원칙의 그 원리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칼을 휘둘러야 되는 거지 믿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그냥 하는 소리 같아요. 네. 이거는 꼭 정치 문제만도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맡겼을 때는 항상 중간 점검을 해야죠. 마무리될 때까지. 맞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들으셨어요. 네. 네. 또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네. 금요일 방송 저녁 7시입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